근데 지금 훨씬 더 호초밥이랑 두부랑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의 대식가 영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준영입니다. 영케이 씨는 혹시 초밥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매우 매우 좋아합니다. 혹시 그 요즘에 유부초밥 이렇게 밥 들어있고 네. 위에 이렇게 토핑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있는 네. 그 유부초밥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네. 좋아하세요 그거? 뭐든 좋아합니다. 맛있으면 좋아요. 저희가 유부는 사실은 요거는 그 두부를 갖다 살짝 튀긴 다음에 네. 조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유부인데 요거 집에서 좀 하긴 어려우니까 요것도 조금 구매를 좀 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밥도 요거 유부를 사시면 이렇게 안에 초랑 네. 이렇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깨라던가 이런 것들. 제가 오늘 그 아마 위에 토핑을 하는 걸로 네. 좀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조금 깍둑썰기를 좀 작게 해가지고 조금 한번 구워볼 거고요. 네. 이것도 사실은 되게 어렸을 때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어제 먹었어요. 네. 실제로 어제 밤에 먹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런 다음에 이거 계란 가지고 스크램블 액을 좀 만들어서 같이 여러 가지 조합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예.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셰프님들은 네. 이거 계란 깰 때 네. 양손으로 이렇게 하는지. 뭐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아, 네. 멋있는 척 해야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이게 하다가 한 번씩 들어갈 수가 있어서 네. 잘은 안 하거든요. 아.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요? 이제 세 개까지는 네. 필요할 것 같아서. 오, 너무 잘하시는데. 뭐지? 너무 잘 이것만 연습해가면서. 깜짝이야. 오, 그러니까 얼마나 저 한 번 계란 먹을 때 9개씩 먹어가지고 이렇게 알끈 이제 이렇게 하얀 부분 있잖아요. 이런,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이거를 그냥 숟가락에 이런 걸 풀어주시는 것보다는 젓가락으로 네. 풀어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광어회 있고 장어도 있고 장어, 새우 네. 맞습니다. 그 네. 간장새우도 맛있고 간장새우도 네. 맛있죠. 요거는 그럼 집에서 계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네, 건가요? 지금은 이제 초밥 만드는 거 가르쳐 드리는 거라 네. 근데 그것도 저희가 사실은 유부초밥도 집에서 만드는 게 좀 나와 있긴 했는데 이런 토핑 같은 게 많지 않았었는데요. 나중에 스크램블 하면 이 모양 안 나오는데 뭐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온도 조절을 조금 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근데 제가 좀 약간 센 불로 이제 달군 다음에 네. 바로 좀 기름을 시운율 좀 불러줬고요. 네. 바로 좀 낮은 불로 낮추신 다음에 네. 계속 가장자리부터 안쪽으로 올려주시고요. 한 30초 전에 불을 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잔열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보들보들한 이런 스크램블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진제는 저희가 네. 아까 그 해물 갖다가 살짝 이렇게 잘라놨는데요. 이거 가지고 또 후라이팬에 살짝 기름 두른 다음에 한번 구워줄게요. 이거는 이제 기름 좀 올라가고 나면은 온도 올라가고 나면 살짝만 요거는 센 불에서 해주셔도 되고요. 살짝 색깔만 변할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센 불에서 살짝만 볶아줄게요. 요 정도 이제 다 익으면 이렇게 다시 놔둘게요. 그렇게 이미 늦었네요. 네. 사실 요거랑 또 마요네즈 또 같이 마법이죠.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요네즈 조금 이렇게 듬뿍 넣어가지고 네. 소리가 저처럼 이렇게 버무리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마요네즈를 갖다가 마지막에 위에 토핑처럼 올리셔도 뿌려도 괜찮고요. 네. 아까우니까. 입으로 바로 아까우니까. 자, 이제 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넣어서 요건 취향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밥에 뿌려 먹는 거 좋아하신다고 했던 거니까 듬뿍 뿌려 드리고요. 초밥 할 때 네. 이제 밥이 상태가 좀 지른 게 좋아요? 아니면 좀 그 고슬고슬한 게 좋아요? 약간 진밥보다는 좀 꼬들꼬들한 밥이
밥알을 갖다 살아있게끔 또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단촛물을 넣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꼬들꼬들한 밥을 가지고 해야 훨씬 더 맛있는 초밥을 갖다 드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네. 중간에 이렇게 조금 갈라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네. 근데 얘가 굉장히 한쪽 부분, 항상 유부가 네. 한쪽은 조금 이렇게 두껍고 한쪽은 굉장히 얇은 곳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거 밥을 조금 넣으신 다음에 네. 요거를 이제 그 검지를 활용해가지고요. 요, 똑같이 이렇게 잡으시고요. 네. 가장자리부터 좀 넣어, 밀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 뚱뚱해지게? 네, 뚱뚱해지고 이제 안정감도 있게끔. 든든하구만. 네. 이렇게 해서 이대로 물에 떠오를 수 있을 것 같네요. 배 모양이에요. 네. 유부초밥 집에서 하실 때 혹시 네. 만약에 뭐 냉장고에 장조림 반찬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우엉조림, 연근조림 있으면 여기다 살짝 좀 섞어가지고 넣어도 되게 맛있어요. 아, 예. 네. 아니 집에 장조림이랑 우엉 같은 건 뭐 누구나 다 있으니까요. 저 이렇게 지금 같이 만든 거에다가요 그냥 원하시는 네. 거 지금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파를 조금 이렇게 올려서 해볼 거고요. 원하시는 대로 한번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할래요. 네. 계란도 조금 올려보고요.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유부를 갖다 좀 더 큰 유부를 구하실 수 있으면 네. 훨씬 좀 더 토핑도 편안하게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한 입으로 먹는 그런 감성도 좋은 것 같은데. 감성. 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토핑 올리는 게 계란이 네. 스크램블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보통 초밥 같은 거에 올라가는 계란이 계란말이 맞아요. 네. 잘려서 올라가는데 네. 김으로 싸가지고 그게 보기는 좋죠. 네. 좋은데 계란말이도 또 쉽지 않더라고요. 만들기가 어렵죠. 네. 자, 이제 유부초밥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갑자기 한번 뭐 드셔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드셔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네. 이 친구였습니다. 아우, 네. 쪽파와 게맛살과 마요네즈. 네. 지금 사실 유부초밥이랑 유부랑 진짜 마요네즈랑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고 유부랑 그 유부 안에 있는 그 밥의 맛이랑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녁 차리기 귀찮기도 하고 근데 뭔가 시켜 먹기는 조금 그럴 때 굉장히 또 집에서 고퀄리티로 이렇게 또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최고입니다.